유치원 버스를 타고 등원하려고 하는 철수. 오늘은 행사 준비로 최성아 선생님 대신 남일희 선생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도착하지만 운동장엔 아이들 하나 없이 휑한데 남일희 선생님은 다른 애들은 체육관에 모여있다고 하면서 짱구 일행에게도 교실에 가방을 두고 체육관으로 가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철수는 순서대로 벚꽃, 장미, 해바라기 반을 둘러보고 있을 리가 없는 네 번째 반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데요. 철수는 남일희 선생님에게 반이 네 개라며 이상하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철수에게 잠이 덜 깼냐며 세 개가 맞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반에 가방을 놔두고 체육관으로 향하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철수. 하지만 체육관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깜깜한데요. 뒤이어 온 남일희 선생님은 유치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나와서 다시 살펴보니 철수 말대로 네 번째 반이 존재하는데 찾아보지 않은 건 저곳뿐이라 다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하지만 교실로 들어가 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는 깜깜한 상태입니다. 철수가 안쪽에 있는 화장실을 살펴보자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닫히고 완전한 어둠에 휩싸이는 짱구 일행. 그리곤 도깨비 불이 나타나며 주위를 밝혀주죠.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후니까지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니를 찾으러 안쪽 화장실을 살펴보기로 하고 화장실 변기칸 문을 동시에 여는 선생님과 아이들. 하지만 후니는 그 어느 칸에도 있지 않고 오히려 가운데 칸을 열었던 유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곤 변기 속에서 유리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와서 짱구 일행을 덮치고 철수와 짱구, 남일희 선생님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때 천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돌이 되어서 튀어나오고 남일희 선생님은 충격 때문에 실성해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죠. 돌로 변한 사람들은 지진과 함께 떨어지면서 깨지기 시작하고 짱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문은 잠겨버리는 데다가 미쳐서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던 남일희 선생님이 철수의 뒤통수를 잡더니 귀신에 쓰인 듯한 목소리로 철수를 위협합니다. 그 순간 발버둥치며 악몽에서 깨는 철수. 꿈인 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일희 선생님에게 손으로 머리를 잡힌 듯한 흔적은 그대로 있고 철수 머리에 있을 리 없는 돌가루가 묻어나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등원하는 버스에 오르려던 철수는 버스에 타려고 했다가 그만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마는데요. 행사 준비로 최성화 선생님 대신 남일희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네요. 결국 철수는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철수가 꾼 악몽은 그저 꿈에 불과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첫 걸음 만들어주지!